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 나의 김보경입니다. 자, 오늘은 13강 접속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등위 접속사하고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위 접속사 공부를 해 보는데요. 자, 등위 접속사 개념 잠깐만 얘기해 보고 넘어갈까요? 접속사라는 건 접속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두 개를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자, 등위 접속사에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패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짝맞추기 패턴이에요. 등위 접속사의 짝맞추기 패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either A or B라고 되어 있을 때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여기서 either를 주고 그 다음에 or을 고르는 문제 또는 or을 주고 either를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 neither A nor B에서 neither 주고 nor 고르는 문제, nor 주고 neither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에서 both하고 and 고르는 문제,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에서 요거 not only하고 but also 고르는 건데요. 여기 also는 부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 여기 only는 only 대신에 just 같은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가.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지금처럼 A하고 B를 대등한 관계로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짝을 고르는 문제,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고를 문제 이런 문제가 등위 접속사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럼 문제 패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시죠. The company will announce its acquisition. Acquisition, 인수를 발표할 것이다. Of 보헤 Pharmaceuticals, 보헤 제약회사의 인수를 발표할 것이다. 오늘 또는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에 발표할 것이다. 자, or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단어 고르느냐? or하고 연결하는 단어는 네, either가 되죠? 정답은 C번이 됩니다. C번. 이 OR을 보고 이들 고르는 거예요. Number 2. You can write a personal check 하면은 개인 수표를 쓸 수 있다. 개인 수표. 개인 수표를 쓸 수 있다. 여기 NOR가 나오네요. 아니면 charge to credit card.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도 있다. At the Vivico restaurant에서는. 그런데 NOR가 나오죠. 지금 동사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NOR가 나와요. NOR는 뭐랑 연결되죠? NOR는 neither하고 연결되는 거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A하고 B가 동사고 연결되어 있네요. personal check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도 없다. 정답은 B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 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umber 3입니다. We are looking for a person who can work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and가 있네요. 효과적으로 alone, 혼자서 또는 in a team, 팀으로. 그럼 and랑 연결하는 단어는 both가 되는 거죠. both A and B.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and가 있고 뭐 꼭 and가 아니어도 되는데 주로 and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and가 있고 뒤에 빈칸이 나오고 그리고 품사를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and 뒤에 빈칸이 나오고 보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단어가 바뀌면서 네 개가 나올 때 품사를 고르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어떤 품사, 또 만약에 동사라면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등위 접속사와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할 때 주의할 거는 and가 어느 말과 어느 말을 연결해야 되는지를 문맥을 보고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and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무조건 연결한다. 뭐 A and B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딴 데 있는 거랑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 and가 어느 말과 어느 말을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품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A하고 B를 연결할 때는 같은 품사 연결하죠. 명사는 명사, 형용사 형용사, 같은 품사 연결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같은 형태로 연결하죠. 단어는 단어, 구는 구, 절은 절끼리 이렇게 같은 이렇게 형태를 연결을 하는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품사예요. 품사.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 두 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intim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individually 이거는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치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intim 하면은 in a team, team으로 individually 개인으로. 그러면 두 개가 형태는 생김새는 다르게 생겼지만 같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 두 개 연결 가능하니까 in a team이 나오고 and하고 빈칸이 나오면 individually 이런 말을 고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1번 The course will teach the elders, LT elders 노인분들이죠.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how to use a computer,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for word processing, 컴마, email, 컴마, 인터넷 searching에서 세 개가 연결이 됐네요. word process, 문서 작성과 이메일 보내는 거와 그다음에 인터넷 searching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를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to find information and가 나왔는데 이 and는 뭘까요? 이 and는 어디랑 연결되는 and일까를 찾아야 되는데 자, 앞에서 보니까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 보니까 and가 한번 나오죠. and가 한번 나오는데 a, b, and,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and는 앞에 있는 a, b, c의 마지막에 나온 and고 이 뒤에 나오는 c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줘요. 왜냐면 and는 여러 개를 열고 할 때 마지막에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a, b, and, c 하면은 이 뒤에 나온 c가 앞에 있는 a, b의 마지막 c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보고 있는 이 and는 여기 앞에 c에서 끝난 거고요. 따로 시작되는 and고 그러면 and 앞에 to find information 그 다음에 purchase 나오죠. 정보를 찾고 구입을 하고 정보를 찾고 구입을 하고 예, 거기에 연결되는 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nd는 앞에 있는 find information and 이거 make purchase 두 개를 연결하는 and가 되고요. and가 되고 앞에서 to 부정사의 to find죠. to를 생략하고 뒤에서도 똑같이 동사 원형에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and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and가 어디에 걸리는 거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b, and, c 할 때 이렇게 패턴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연결할 때 and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마지막 and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럼 그 두 번째 하나 and는 새로 시작된 and로 앞에 있는 to find information and purchase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and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고 아니면 내용을 보고 정보를 찾고 그리고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to 부정사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make 고르셔도 되겠네요. 다음 2번이에요. Remodeling of the building. Remodeling. Remodel 하는 거 of the building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하면은 교육 뭐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 빌딩이네요. 교육기관 빌딩에 대한 remodeling은 has been finished 끝났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and가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remodeling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동사 구하고 동사 구를 연결하는 건데 and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때 같이 반복되는 단어는 생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has pp 하고 나왔으면 뒤에 has 생략하고 똑같은 시제를 연결할 때 pp만 쓰게 되고요. to 부정사하면 to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게 되고 그리고 시제는 꼭 같은 시제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앞에가 현재 완료 나왔다고 해서 뭐 뒤에도 꼭 현재 완료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니까 next week가 있죠.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제는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end 뒤에 나오는 거는 미래 시제. 그래서 정답은 비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next week를 보고 will을 써서 정답은 B가
D, D번이 됩니다. Will be open next week. 다음 주에 문을 열 것이다. 자, 3번. This slope can be enjoyed. 이 슬롭은 can be enjoyed, 즐겨질 수 있다 by both A and B네요. 비기너들과 그러면 요거 같이 연결해야 되겠죠. 비기너들과 무슨 스키어들 모두에 의해서 동시에 다 잘 즐겨질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키어를 꾸며주는 말인데 앞에가 비기너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 빈칸이 뒤에 있는 스키어를 꾸며줘야 된다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앞에가 비기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상급 스키어들이 되겠죠. 앞에는 초보자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상급 스키어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급 스키어들, 상급 스키어들을 주는 의미의 말은 뭐냐면은 네, B번의 advanced라는 말이죠. advanced는 형용사로 상급이 고급이 이런 뜻이 있어요. 상급이 고급이. 그래서 뒤에 skiers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고 advanced skiers에서 요거 전체랑 beginner를 두 개를 연결하는 말이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패턴이에요. 등위 접속사에서 시험에 나는 세 번째 패턴은 접속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납니다. 자, 접속사를 선택할 때 우리 등위 접속사 뭐 있냐면은 and 있죠? and를 고를 때는 추가로 뭔가를 연결할 때 and 고르시는 거고요. or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고르시는 거고 but은 그러나에서 앞에 거를 반대로 연결할 때 그러나 이럴 때 고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데 so가 있을 수 있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so는 그래서라는 뜻으로 그냥 부사절 접속사로 봐도 되고 등위 접속사로 봐도 되는데 a이다 그래서 b이다 뒤에 결과를 이끌게 되죠. 자, a, so, b 이런 패턴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so를 앞에다 쓸 수는 없어요. 먼저 이 a 먼저 앞에다가 쓸 수는 없고요. a, so, b 이런 패턴으로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절과 절만 연결하는 접속사인데요. a, for, b 하면은 a이다. 왜냐하면 b이다. 이런 의미로 for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토익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a, for, b 이런 패턴으로만 쓰고요. 절과 절만 연결시켜주고 a이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시험에 난 다음에 and나 or 정도 뭐 또는 but 정도까지 시험에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난 게 이 no하고 so인데요. 앞에가 부정문이 나와야 돼요. 앞에가 부정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뒷문장을 연결할 때 nor 동사 도치 이거 동사 도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주어 쓰고 앞문장이랑 다른 거 나머지 있으면 써주고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뭐뭐도 그렇지 않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nor 골라주는 시험 문제가 있었고요. 앞에가 만약에 긍정문이다. 그래서 뭐뭐도 그렇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and so, 이 so는 부사기 때문에 앞에 and는 꼭 있어줘야 되는데요. and so, 그리고 동사 도치 주어. 그러면 뭐뭐도 그렇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so am I, so can I, 뭐 so does, so do I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랑 같은 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래. 뭐 나 그럴 때 앞에가 긍정문이 나오고 and so 동사 도치 주어 해서 뭐뭐도 그렇다, 뭐뭐도 그렇지 않다 앞에 말을 이렇게 받아올 때 nor나 so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r나 so를 고르는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동사가 도치되어서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동사가 왜 도치되어 있지? 어쩜 이거 이상하다? 왜 동사가 도치되어 있을까? 라는 거에 힌트를 잡아서 동사를 도치시켜주는 no or so 이런 게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보면은 The factory does not provide, factory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자,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부정문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does it post에서 does가 앞에 나왔어요. 여기 it가 주어고 post가 동사인데 any safety guidelines, 어떠한 안전 그런 규칙들도 post, 게시한다 라고 나왔는데 does가 나왔네요. 이 does가 왜 주어 앞에 나왔을까? 동사를 도치시켜주는 거? 그게 뭐냐면 보기를 봤을 때 nor가 동사를 도치시켜줄 수 있죠. 그러면은 동사가 왜 도치가 되지 해서 힌트를 잡아서 노아를 답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노아는 앞에가 부정문일 때 not, or하고 not을 줄여서 노아 쓰는 거죠. 여기 부정문일 때 그래서 노아 쓰고요. 동사 도치하고 주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에 딱 맞는 그런 단어가 노아가 되겠네요.
그래서 nor does it post 하면은 그 안전 규칙들을 게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네요. Campbell's first book. 그 캠벨의 첫 번째 책이 appear to readers, 독자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가 나왔는데요. 뒤에 보니까 did his recent book 해서 그의 두 번, 최근의 책. 이게 주어인 것 같은데. 동사가 도치가 됐죠? 여기서, 동사가 지금 앞에 도치가 됐네? His recent book이 주어인 것 같은데. 왜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의 첫 번째 책이, 그러면 그의 두 번째 책이, 그러면은 앞에가 주어, 첫 번째 책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그의 두 번째 책 이것도 주어로 나올 확률이 많죠. 같은 유형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인 것 같은데 동사가 앞에 나왔네. 동사를 도치시켜주는 말 보기를 보니까 so가 있죠. And so 동사 도치 주어에서 그의 최근의 책도 그랬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3번. Miss Ishida majored in technology, biotechnology, majored in 뭐뭐를 전공을 했다. Biotechnology, 생물공학을 전공을 했다. At a graduate school, 대학원에서 생물공학을 전공을 했다. 그 다음에 will serve the research에서 동사구가 나오네요. 그럼 동사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오면 이렇게 동사가 또 나오면 뭔가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접속사. 자, 접속사가 필요한데 뒤에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동사구와 동사구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 접속사 중에서도 많은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구와 동사구를 연결시켜주는 건 등위 접속사가 되죠. 자, 보기에 because가 있고 뭐 so, however, and 있는데요. because, so, because, so, because 그리고 이 so가 부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however 접속사 될 수 있죠. 부사절 접속사. because나 so나 however가 모두 부사절 접속사일 때 완전한 문장만 취해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그런 동사구를 연결시켜주지 않고 주어 동사에 있는 완전한 문장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so가 뭐 등위 접속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a, so, b에서 이거 완전한 문장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however가 그러나라는 부사도 되거든요. 얘가 그러나라는 부사로 쓰였다 할지라도 뒤에는 완전한 문장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 B, C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그런 접속사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D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뒤에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AN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D를 고르는 문제 봤는데요. 자, 등위 접속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짝찾기 문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에 AND 뒤에 품사 고르는 문제, AND 뒤에 품사 고르는 문제, 그리고 등위 접속사 고르는 문제, 이 세 가지 유형 잘 공부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부사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사절이란 거는 개념이 뭐냐면 절과 절이 있는데 하나의 절이 나머지 하나의 절을 수식할 때 절을 수식하는 거 역할을 절을 수식할 때 우리가 그 역할을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얘가 절이 절을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는 부사인데 절이니까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절이 절을 수식할 때 여기 뭐 있어야 돼요? 절이 절을 수식할 때 접속사 있어야 되죠? 앞에 접속사 붙어야 되고요.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접속사가 붙은 절,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종속절, 크게는 종속절이 되고요. 얘가 꾸며주는 절, 그 절이 주절이 됩니다. 주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시간.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when 뭐뭐 할 때, was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even as 동시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도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에는 until이나 till 뭐뭐 할 때까지 since 뭐뭐 이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접속사,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되고요. 그리고 의미는 모두 좀 다르지만 시간과 관련된 의미들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이 됩니다. 자, 이유를 주는 접속사는 because 뭐뭐 때문에 since가 뭐뭐 임으로 이거 아까 시간절에도 있었는데
자, 시간절에 있었죠. since가. 시간절에서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뭐 임으로라는 이유를 주는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s가 뭐뭐 임으로 있고요. 얘도 아까 시간절에 있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로 as하고 since는 둘 다 시간의 의미도 있고 지금처럼 뭐뭐 임으로라는 그런 이유의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now 대에서 대생략하고 now만 쓸 수도 있는데요. 이 now 대도 접속사 돼요. 뭐뭐 임으로 해서 모두 이유를 주는 접속사들이 됩니다. 자, 목적의 의미를 주는 거는 in order that, 여기서 that은 생략하면 안 돼요.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 요거 that을 많이 생략을 할 수 있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so that이 거의 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뒤에 can이 나올 수 있어요. So that can에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서 So that can에서 In order that, so that 또는 so that can에서 이런 것들이 목적의 의미를 주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되고요. 결과의 의미를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의 의미를 주는 것 이 결과의 의미를 줄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A 그리고 접속사 so that, B 이런 패턴으로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지 A, 접속사, B A이다, 그래서 B이다 이렇게 가지 so that을 먼저 빼는 경우는 없어요. so that을 먼저 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so that을 먼저 쓰고 so that A, B 이렇게는 절대 내용상 그래서 하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뒤에 결과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o that을 먼저 쓰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라는 의미로 so that이 있고요. and so도 그래서라고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o하고 that이 떨어져 쓰일 수 있어요. so가 형용사나 부사를 쓰인 수식하고 뒤에 that이 나오는데 그럼 너무 뭐뭐해서 that절 이하다. 너무 뭐뭐해서 that절 이하하다. so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that절. 여기가 명사구가 나오면 such를 쓰는데요. such 명사구 that절. 해석은 두 개가 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that절 이하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that절이 결과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로 연결시켜주고 이 that절이 혼자서만은 절대 그게 안 되고요. 앞에 so나 such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너무 뭐뭐해서 that절 이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 다음 조건. 자,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는 if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if가 있고 unless가 뭐뭐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provided 때 분사처럼 보이죠? provided that 이것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뭐뭐라면. 그 다음에 providing도 가능할 수 있고요. as long as 뭐뭐하는 하는 assuming 얘도 현재 분사처럼 보이는데요. 얘도 접속사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assuming that 뭐뭐라면. 그 다음에 considering 이것도 뭐뭐를 고려하면 해서 이 considering 접속사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considering은 전치사도 가능합니다. So if나 unless provided as long as assuming, considering 이런 것들 접속사 됩니다.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양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양보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서로 대조나 반대 개념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대조나 반대 개념. Although,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비는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겠죠. 이렇긴 비록 하지만 이러하다 해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고 그 다음에 whether A or B가 있는데요. A든지 B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러이러하다. A든지 B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whether A or B가 있는데 이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는 or가 반드시 같이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or B를 줄여서 그냥 or not만 쓸 수도 있어요. whether A or not A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or not을 먼저 앞으로 뺄 수도 있어서 whether or not A 그러면은 A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Why라고 whereas가 있는데 뭐뭐인 반면에라고 해석이 되고 이 두 가지 의미로도 시험에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여기 while은 아까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러니까 whi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뭐하는 동안에도 있고 뭐뭐인 반면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however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복합관계사라고 불러요. 자, 복합관계사는 뭐냐면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복합관계사는
의문사에 ever 붙인 단어가 되고요. 이 의문사 ever 붙인 단어가 연결하는 절이 콤마로 분리되는 부사절, 콤마로 분리되는 부사절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사 ever로 연결하는 절이 나오고 콤마하고 주절. 그럼 이거 뭘로 쓰인 거예요? 뒤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부사절, 종속절로 쓰였다는 거죠. 콤마로 구분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 부사절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가 부사절일 때 의문사 ever부터 복합관계사가 부사절로 쓰이면 해석은 모두 어떻게 되냐면 이런데 이런 단어들이 해석은 no matter, no matter 그리고 의문사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준 거랑 바꿔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ever는 no matter how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whatever 하면은 no matter what 해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주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절이 나오면 해석은 의문사 먼저 해석하고요.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그리고 주절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징은 이런 복합관계사의 특징은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의문사와 일치하는 문장 구조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however 같은 거 우리가 의문사 how 하면은 그냥 how 어떻게라도 쓰지만 how much, how many, how long, how far, how often 이렇게도 쓰죠. 형용사나 부사를 유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문사가 how예요. 그쵸? 그래서 얘 부사절 어떠한 부사절 접속사에서든지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하면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는 how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이런 걸 보고 how를 골라주고요. 그리고 what은 어떻습니까? what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뒤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돼요. 뒤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what이 나올 때는 반드시 뒤에 여기 what 뒤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여기에서 what이 빠져있는 명사 자리가 빠져있는 주어든 목적어든 명사 자리가 빠져있는 그런 문장이어야만 이 의문사로 what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whatever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whatever 우리가 what 하면은 명사 수식할 수 있죠. what information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뭐 what sports 어떤 스포츠 what color 어떤 색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문사가 또한 what이죠. 그래서 뒤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랑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를 먼저 골라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문장에 맞는 의문사를 골라준다라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접속사를 요 복합관계사는 고르시면 훨씬 더 쉽게 골라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보에 있습니다. 자, 그 외에 as, 뭐뭐 한 바대로 뭐뭐처럼 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s if가 마치 뭐뭐처럼, as도 마치 뭐뭐처럼, like가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 모두 되고, in case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in the event that 뭐뭐인 경우에,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except 전치사 접속사가 모두 다 되는 그런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가 되는데요. 자,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은 절을 꾸며주죠. 이 부사절 접속사 뒤에 문장 구조는 모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완전한 문장. 그리고 가끔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에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고 분사구만 부사절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또는 어떤 그 중에 모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접속사 뒤에는 주어를 생략한 뒤에 있는 주어와 같을 때 주어를 생략한 분사구를 취하는 그런 접속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사절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패턴 넘버 1에서 문장 구조에 맞는 단어 고르기. 문장 구조에 맞는 단어 고르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건데요. 모든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컴마 나오고 주절 나오죠? 컴마로 구분이 됐다는 건 지금 앞에 있는 절이 부사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부사절이 앞에 나와서 컴마로 구분이 되면서 뒤에 주절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이 부사절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주절이 먼저 나오고 뒤에
부사절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부사절이 앞에 나오면 컴마로 구분을 해주고 부사절이 뒤에 나올 때는 여기 접속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 컴마는 따로 찍지 않는데 얘가 결과의 의미에 그런 절이 나올 때는 컴마를 찍기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어떤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분사구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분사구는 왜 나오게 되냐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했을 때 접속사 쓰고요. 이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면서 동사가 능동이면은 현재 분사로, 수동이면은 과거 분사로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분사구가 나올 수 있게 되죠. 근데 모든 접속사가 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접속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접속사가 이렇게 되냐면 일단은 접속사가 두 단어짜리 뭐 예를 들면 as soon as라든가 두 단어 이상짜리 as soon as라든가 뭐 every time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사구로 된 단어, 뭐 provided, assuming 이런 단어들은 보통 뒤에 분사구를 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원인, 이유죠. 이유, 그 다음에 목적, 결과 이런 의미를 주는 접속사들도 분사구는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절 접속사 중에서 뭐 시간절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한 거 잠깐 돌아가 볼까요? 시간절 접속사 중에서 어떤 게 분사구를 취하냐면은 while, when, as는 아니고요. 이번에 두 단어죠. whenever도 취해요. whenever. 그 다음에 every time 안 되고요. 여기 once 되고 before, after, until, till, since 이런 단어들이 뒤에 분사하고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안 된다 그랬죠. 목적 안 된다고요. 결과 안 되고요. 조건에서는 if하고 여기 unless 있죠. if하고 unless 정도 분사구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보에서는 although, 이거 even though 여기는 가능하고요. although, even though 이런 단어 정도가 분사구를 취할 수 있다. 자, 그 외에서는 as가 취할 수 있고요. as가 뭐만 바대로라는 의미로는 분사구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 우리가 지금 본 그런 어떤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분사구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사들 중에서도 although라든가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although, though 또는 even though 이런 단어들 하고 그 다음에 once 그리고 지금 얘기한 as나 unless 이런 단어들은 분사구를 취할 때 주로 과거 분사를 취하게 돼요. 현재 분사는 거의 안 취하고요. 주로 과거 분사를 취하게 됩니다. 과거 분사 이런 단어들이 분사를 취할 때는 과거 분사 취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가 부사절 접속사만 나는 게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부사가 이렇게 모두 같이 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는 거예요. 보기가 한 종류의 단어만 나오면 문장 구조를 굳이 볼 필요가 없지만 부사절, 그 다음에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잘 섞여 나오는데 이런 게 섞여 나오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문장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는 걸 먼저 고르는 건데요.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 나오죠? 동사구가 나온다면 동명사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접속사가 아니죠. 완전한 문장, 명사구도 안 되고 분사구도 안 돼요. 완전한 문장 하나를 수식하는 걸로 부사가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 매우 중요하고 부사절에 관계된 접속사는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이 중에 맞는 거 고른다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예를 볼까요? 자, 보기가 meanwhile, so, rather, once에서 섞여 나왔죠. 이렇게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meanwhile은 부사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냥 부사. 그러니까 문장 하나 수식해주는 부사, 접속사가 아니에요. so가 뭐 이거 그래서라는 부사가 될 수도 있고 so that에서 that을 생략한 접속사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rather는 그냥 부사예요. 뭐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도 아니고 그냥 부사. 다소간, 어느 정도 그러면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의미를 주는 부사가 되고 이거 rather than 이거 잘 어울리죠. rather than 뭐보다는 차라리 또는 would rather 같이 쓰여서 조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나와서 차례를 뭐하고 싶다. 뭐 이렇게도 같이 잘 연결되는 단어가 rather가 되고요. once는 부사로 한때
한 번 이런 부사가 있고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를 보면은요. The plane, 비행기가 takes off 이륙했다, 콤마, snacks하고 drink. Followed by lunch는 snacks하고 drink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unch가 뒤따라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will be served to all passengers, 모든 승객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럼 앞에가 주어동사 나온 절이고 뒤에도 주어동사 나온 절이고 빈칸 절, 콤마 절.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 콤마로 되면서 이거 앞에가 부사절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B번하고 D번이 있을 수 있겠지만 B번은 부사절 접속사일 때 그래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라는 말로는 문장 앞에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라는 말로는 문장 앞에 먼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거 맨 앞에 빈칸 있잖아요. 정답은 D번. 문장 구조에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2번 다른 예제 볼게요. Having been reviewed 현재 완료인데 수동이네요.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이고 ing가 있네요. thrown 철저히 검사되었다. by the editor 편집자에 의해서 콤마. 그럼 앞에 콤마가 나오고 뒤에 a few error가 were found에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오니까 뒤에가 주어 동사 나오고 앞에가 ing형이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무슨 구가 돼야 됩니까? 얘는 어쨌든 부사 역할하는 구가 돼요. 콤마 하면서 뒤에 있는 절을 수식하십니까? 부사 역할하는 구가 돼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ing니까 사실 얘를 분사로 볼 수 있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로 본다면 앞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가능하니까. 얘는 동명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동명사구. 왜?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구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동명사구가 이렇게 부사 역할하는 구가 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전치사 붙어야 되겠죠. 전치사구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전치사가 온다면 이걸 동명사구로 봐도 좋죠. 형태가 똑같아요. ing는. 분사구로 볼 수도 있고 동명사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가 올 수도 있고 전치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neither는 안 돼요. 이거 neither나 neither라고 발음하는 건데 neither는 안 되고 왜? neither A nor B. A든지 B든지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니까. 그 다음에 뭐로 보면 부사죠? 뒤에 절. 요거를 지금 부사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부사, 그냥 부사지 부사구를 만들어주는 단어는 아니니까요. 얘 빼고. 그럼 B번은 전치사, C번은 접속사로서 우리가 아까 동명사로 보면 전치사, 분사로 보면 접속사라고 했는데 B하고 C가 디스파라 올도는 의미도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도 똑같고 둘 다 쓰일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물론 답은 하나밖에 없죠. 뭘 봐야 되냐면 이 although는 과거 분사만 뒤에 취합니다. 현재 분사를 취하지 않는 접속사가 돼요. 그래서 although는 뒤에 과거 분사만 취하는데 지금 ing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 분사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의 despite이 됩니다. 검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에러가 출판되었다. 출판된 후에 여러 개의 에러가 발견되었다. 자, 3번. A press release. 자, press release. 기자 보도. 기자 보도가, 근데 announced가 나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사의 과거형.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이 같은 형태인 것이 많아요. 과거 분사형. 동사에다 ed 붙이면 과거고 이게 과거 분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규칙적인 건 그렇죠. 불규칙인 것도 taught. taught. 과거랑 과거분사가 형태가 똑같아요. made. made. 과거랑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를 먼저 떠올리면서 얘는 그냥 동사네. 과거는 동사니까.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접속사로 초점을 맞춰서 답을 고르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 어나운스는 무엇을 발표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런데 목적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게다가 프레스 릴리즈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자 보도를 발표를 하는 거죠. 보도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동사구에 봤을 때 이게 목적 관계예요. 목적 관계.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로 가 있어야 맞는 단어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네. 라고 봐도 좋고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런 걸 봐도 좋고 지금 이 release는 과거가 아니라 뭘로 쓰인 거냐면 과거 분사로 쓰이면서 앞에 있는 release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nnounced 오늘 아침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뒤에 지금 명사가 연결되고 명사를 연결하는 전치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rovided that은 접속사 In the event that은 접속사 그러니까 안 되고요. In addition to, according to 대에서 답을 고르는데 In addition to는 뭐뭐에 추가로 그 다음에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근거하면 이런 의미로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보도자료에 따르면 The number of hybrid cars의 수가 sold도 지금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지금까지 팔린 hybrid car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예제, regular maintenance, regular maintenance, 정기적인 보수, 관리 보수, performed가 나와요. 자, 여기 컴마하고 컴마로 구분이 되고 여기가 동사죠? 얘가 주어고 지금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늘린다, 수명을 늘린다,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의 수명을 늘린다. 그럼 요거는 지금 컴마 컴마로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이 됐는데 ED형이 나왔죠. by, 누구에 의해 수행되다. 과거분사 나왔어요. 과거분사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 여기에 전치사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전치사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No. 전치사는 뒤에 명사 골라야죠. 또는 동명사형은 가능하지만 전치사 안 되죠. 그쵸? 전치사 안 됩니다. 부사? No. 부사? 완전한 문장 하나 수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뒤에 과거분사 나오는데 그냥 부사 쓰면 안 되죠. 여기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쵸?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분사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with는 전치사 how는 명사절 만들어주는 단어지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명사절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안 돼요. for 전치사죠. 전치사로도 안 되고 아니면 뭐 등위 접속사로 왜냐하면 할 때도 이거 완전한 문장 뒤에 이런 패턴으로만 완전한 문장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정답은 A밖에 여기 과거분사 연결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공인된 기술자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면 정기 검진 정기 보수는 전자제품의 수명을 늘릴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죠. 자, 지금까지는 뒤에 나오는 문장 구절을 보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느냐, 분사구가 나왔느냐, 명사가 나왔느냐,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보기에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의미에 맞는 접속사를 고르는 겁니다. The photocopier in our office, 복사기가 will be under regular maintenance, 정규 보수가 될 것이다. 내일 정규 보수 받을 것이다. Excuse me. 그 다음에 직원들 who needs photocopying tomorrow 내일 복사가 필요한 직원들은 should find another one 다른 걸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절이 나오고요. 절 나오고 그 다음에 절이 나왔네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therefore는 부사 그렇죠? if는 뭐뭐라면 직원들이 필요한다면 정기보수에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if 같은 거 쓰면은 뒤에 나오는 거 뭐뭐라면 그 다음에 주절 그리고 주절 3번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because도 마찬가지로 because 뭐뭐라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주절 해석하는 거죠. 3번 주절. 자, 이런 거 모두 이거 뭐 직원이 복사기가 필요한 직원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고요. 정답은 C번. So는 결과를 이끌 수 있고 그래서 앞에 콤마도 쓸 수 있고요. 복사기가 수리가 될 것이다. Under regular maintenance. 정기 보수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과죠. 직원들은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 뒤에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So가 정답이 됩니다. 2번. Anderson will explain the advantages 장점들 of making a donation. 기부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할 것이다. Having dinner tonight에서 ing형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녁 먹으면서 분사구를 취할 수도 있고 저녁 먹으면서 since 분사구 취할 때 since는
분사구가 나온다면 since를 뭐뭐 이후로란 뜻밖에 안 되고요. 뭐뭐 이니까는 분사구를 못 취하니까. 뭐뭐 이후로 하면 뒤에가 과거시점 나오면서 주절은 완료시제 have pp. 주로 현재 완료가 나오는데 과거 완료도 가능은 해요. 완료시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완료시제 아니죠. despite 전치사. 뭐 이거를 만약에 동명사로 본다면 저녁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되겠네요. whereas는 분사구를 취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3번. The construction is a month behind the schedule. 공사가 지금 일정보다 한 달이 뒤쳐져 있어요. The taskmaster, 그 책임자가 is confident, 자신이 있어. Building will be completed on time. 제 시간에 끝날 거라고. 그럼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자 원인과 결과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시간의 의미인가요? 조건인가요? 아니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연결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 한 달이나 지금 늦어 있는데 제 시간에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적인 개념이 말이 맞겠죠? 정답은 접속사 even though가 됩니다. In order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말이고 in addition to는 전치사니까 안 되고 when은 뭐뭐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방금 전에 한 거는 의미로 보는 거고요. 같이 쓰이는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고르는 거. 물론 as long as도 있어요. 뭐뭐 하는. 이건 조건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조건의 의미.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time 보고 every. So that can. that하고 can을 보고 so. In the event that 여기 안에 event 고르는 문제. Even if. even 고르는 문제. whether A or B에서 OR 보고 whether 고르는 문제. 이거 OR가 있어야 whether가 답이 돼요. no matter 의문사에서 의문사 앞에 빈칸이라면 no matter. 이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주는 단어 중에서 나머지 하나 보고 나머지 고르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1번. Brian Chang이 was able to be hired, 고용될 수 있었다. 이 Chan-Chin Media에 의해서 due to 뭐 때문에 그의 enthusiasm, 열정 하나라만 갖고도 회사 입사할 수 있네요. For the broadcasting area, 그 방송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 때문에. 그 다음에 if를 그냥 본다면 if는 뭐뭐라면이란 조건인데요. 그가 자격이 안 됐어. By the company, 회사에. 자격이 안 됐다면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이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느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하나 수식하는 부사고요. The same as 뭐뭐와 같은. Regardless, 뭐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까지 써서 뭐뭐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even, even은. 그냥 even만 보면 심지어 뭐뭐조차라는 부사지만 even if가 같이 들어오면 비록 뭐뭐이지만 even if 또는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되죠. 그러면은 그냥 if만 있으면 말이 안 되지만 even though가 또 같이 오면서 그가 자격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말도 되네요. 정답은 even이 됩니다. if랑 같이 연결되는 걸로 even. 2번. The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 will be run, 운행될 것이다. run은 run, ran, run. 과거분사가 run이죠. 24시간, 하루 24시간 운영이 될 것이다. 다시 as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기를 보니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t has been updated.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바로 다시 24시간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as하고 as가 연결되는 거 soon 정답인데요. 사실 as가 long도 연결은 되죠. 그러면 조건이야. 조건. 그러면 조건이 되면 뭐뭐 하는. 어떤 조건이 계속해서 만족하는 하는 그런 의미의 조건이 되고요. 3번. What the consequence of the exam may be, comma. 그럼 앞에가 부사절이 돼야 돼요.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인데 의문사가 나왔네. 의문사 하나만 가지고는 부사절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나요? No matter 눈에 보이죠?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No matter 의문사가 의문사 ever, 복합관계사 만들어주면서 부사절, 접속사 만들어주죠. So what을 보고 no matter가 정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what을 보고 no matter가 정답이 되는 거죠. no matter what, 뭐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과가, 시험의 결과가 여기 what은 b
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Angela는 will not prepare for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Getting the certificate 자격증 받는 것을 anymore 더 이상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what을 보고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이 돼요. 부사절 네 번째 패턴은 접속사의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접속사의 특징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절이나 조건절이 이용하는 이끄는 접속사는 이 시제가 매우 중요해요. 시제가. 그래서 시간절이나 조건절 안에서는 시제가 미래를 써야 될 때 현재로 쓰죠. 주절이 미래인 걸 보고 시간절이나 조건절 안에서는 현재 골라야 돼요. 시간절이나 조건절 안에서 현재가 나오면 주절은 미래를 골라야 되고. 그래서 이 시제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시간이나 조건절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절에서는 또한 시제가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ince가 매우 중요한 그런 게 될 수 있는데요. 자,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나오고 이거랑 연결되는 주절은 완료 시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로 since를 답으로 고르실 때는 반드시 이 완료 시제인 거, 주절의 완료 시제인 거 확인하고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나 목적, 결과의 접속사들은 분사구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ecause나 as 이런 이유나 목적, 결과의 접속사들은 분사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가 분사구가 나오면 이런 접속사는 빼주셔야 합니다. as가 분사구 취하는 경우 있어요. 뭐뭐 한 바대로 뭐뭐처럼 그거는 이런 이유, 목적, 결과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lthough나 though, even though, once, unless, as 같은 접속사는 과거 분사하고만 연결이 되고 unless는 if, not을 줄인 말이기 때문에 문장에 not이 있으면 쓰지 않고요. whether를 답으로 고르고 싶으시다면 or가 있어야 부사절에서는 whether가 답이 되고 부사절인데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여야 된다. 그러면 how가 정답이 됩니다. how. 그 다음에 whatever를 고르실 때는 뒤에가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라면 whatever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접속사, 이 접속사의 특징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문제를 푼다면 그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The advertising campaign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Mr. Morgan took charge of it. Took charge of it은 그것을 맡다. 근데 여기가 현재 완료가 나오죠. 여기는 과거예요. 이 시제가 힌트가 되어서 뒤에는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since가 되는 거죠. 자, when은 뒤에가 과거 시제가 나오면 주절도 과거가 나와요. 같은 시점이니까 뭐뭐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또는 여기 뭐뭐 할 때 이미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다 해서 과거 완료 나와야 돼요. until은 뭐뭐까지,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은 뒤에가 과거가 나오면 주절도 같은 과거가 나와야 돼요. 과거 완료 안 돼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해서 같은 시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제가 힌트가 되어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2번. Being well prepared. 자, 수동인데 being으로 나오고 있네요. 컴마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현재 분사로 보면 접속사 생각할 수 있고 동명사로 보면은 전치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일단 so that은 안 돼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because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because도 안 됩니다. 그럼 despite하고 although인데 although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분사 연결된다 그랬지 현재 분사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Despite being well prepared, 잘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conference was not as successful as hoped. 바랬던 것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Owing to 뭐 때문에 lack of interest and budget, 관심과 예산의 부족 때문에. 3번. Most banks will stop, 멈출 것이다, giving a mortgage.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멈출 것이다. The central bank doesn't raise, 올리지 않는다.
이자율을 4%까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여야 되죠? 그러면은 whether는 or가 있어야 쓰인다 그랬으니까 whether는 안 되고 that은 혼자서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못 써요. 그러니까 that도 안 되고 if하고 unless가 남았는데 unless는 not을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not이 나오면은 unless랑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does not이 나오죠. 남는 거는 A번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올리지 않는다면 담보대출 해주는 것을 멈출 것이다. 4번. The janitor가 clean the office 사무실을 청소한다.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이거 목적어네요. 콤마 절이 나왔어요. 뒤에 다시 또 주어 동사 절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고 여기까지는 부사절이 돼야 돼. 그럼 앞에는 부사절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주어고 여기 앞에 often이 있네요. 그러면은 부사절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데 often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often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often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how밖에 없죠. 어떠한 의문사든지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how밖에 없고요. 또 어떠한 부사절 접속사이든지 간에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how밖에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A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5번입니다. You can find almost any related materials,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이 필요한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지금 접속사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Information이 연결되고 뒤에 you가 주어고 are looking for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information이 접속사랑 연결돼야 되죠. 그럼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그러면서 얘가 명사 역할 되면서 여기 for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information이랑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 이 중에서 뭐가 되냐면 whatever가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whatever information. 우리가 what sports, what information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So information이랑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whatever information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